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천군이 지난 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한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19 본심사에서 경기 새로운 쉼터, 연간 큰물터 이야기 사업이 일반 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 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19는 시와 군에서 제안한 우수한 정책에 최대 100억 원까지 모두 10개 정책에 60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군은 2015년 DMZ 연천 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 사업으로 창조상을 수상해 75억 원, 2017년에는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추억과 시간을 디자인하다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5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우수상 수상으로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군의 경기 새로운 쉼터, 연간 큰물터 이야기 사업은 중면 3군리 일원의 상생과 공존의 공간, 홍수터 경관 명소화 사업이라는 부주제로 아트 갤러리 조성, 경관 초지 조성, 두루미 그린빌리지 마을 사업 리뉴얼 사업, 두루미 서식지 활용, 연강 나룻길 연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최북단 임진강의 새로운 쉼터를 조성해 중면 주민들에게 행복한 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군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